안녕하십니까. 25년 주제인 오친몽입니다. 두말하면 잔소리, 세말하면 곱반. 있으면 있는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, 불합방 일도 없는 25년 주제인 오친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예, 또 하루가 지났죠. 2019년 6월 30일입니다. 벌써 6월달도 30일. 야,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죠. 시간이란 놈이 이렇게 빠릅니다. 개똥 싸요. 피똥 싸고. 예, 그래서 하루하루, 한 시간, 1분, 1분, 1분 수동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. 이 소중한 시간에 오친몽이 오늘 준비한 재료나 레시피를 소개도 하고 요리도 하고 맛도 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친몽이 오늘 준비한 요리는 제 영상에 아침에 제가 노브랜드라는 샵을 갔습니다. 여러 가지 제품도 한번 보려고 하고 설명도 좀 드리고 제가 필요한 저도 자영업자 아닙니까? 제가 필요한 재료라든지 제가 쓰고 있는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볼 겸 또 한 번 더 쇼핑도 할 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2019년 오늘은 6월 30일 저 오후 3시 이짝저짝입니다. 정확히는 지금 3시 반쯤 됐는데 없어요 노브랜드 부산식 비빔밀면 레시피 요거는 2분 이짝저짝이면 아주 간편한 요리라고 딱 내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산 가서 이 밀면이란 요리를 먹어보면 좋을련만 여긴 전 대전이고 부산에 당장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궁금은 하고 또 이 날이 더운 날 아닙니까 이 더운 날에 이 부산식 밀면을 좀 한번 먹었으면 이런 마음이 딱 있을 때 요 제품을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설명도 해드리고요. 오친몽 방식으로 부산 밀면 부산식으로 비빔 밀면 레시피 그대로 설명도 드리고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를 안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요 요 면이 2인분입니다 2인분 똑같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면이 하나 이렇게 노란 밀면이 들어있고요. 다음에 초절임무, 초절임무하고 이렇게 고추장 소스 베이스, 비빔 소스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. 이렇게 세 가지면 간단히 요리 가능하고 나머지 하나는 2인분이니까 하나는 그냥 냉장고 보관해서 유통기한 길네요. 8월 27일까지네. 다음에 먹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제가 나머지 거 준비한 재료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아니 부산 가서 직접 먹는 게 최고겠죠. 저도 부산에 가서 부산식 밀면을 먹고 싶습니다. 그런데 안 될 때는 이렇게 유사한 상품들 이용해서 그 느낌, 그 맛을 좀 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리 한번 들어갈게요. 계란은 제가 한 개를 삶아서 하프 커팅을 좀 해놨어요. 계란은 미리 하나 삶아서 하프 커팅을 좀 해놨습니다. 그리고 요 상추 한 5장 이짝저짝 뒤뜰에서 지금 따왔습니다. 따와서 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. 그리고 고추는 홍고추 하나, 청고추 하나 준비했어요. 홍고추 하나, 청고추 하나. 그리고 양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준비했고 오이도 이거 중에 한 3분의 1 이짝저짝만 쓸 예정입니다. 이렇게 야채 준비가 이렇게 됐고요. 먼저 물 끓이고 면부터 좀 삶을게요. 한 2분 뭐 이짝저짝 면 삶고 이 소스만 있으면 가볍게 요리가 끝난다는 얘기고 이게 비빔면의 종류가 많아요. 이 부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을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부산식 비빔 당면 레시피가 있고 당면을 이용한 비빔 그리고 비빔 칼국수라든지 아니 비빔 국수 또 메밀면 이 비빔면 요리가 비빔 국수도 많고요. 엄청나게 많죠. 그 뭐 함경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경상도식 뭐 충청도식 여러 방식으로 또 스타일로 아니면 또 회를 이용한 뭐 회 비빔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오늘 부산 노브랜드 부산식 부산식 비빔 밀면 요 레시피로 우리 뽕스 패밀리하고 입맛의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요리가 또 끝나면 맛도 한번 보고 고추 또 점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거 오늘 노브랜드에서 아침에 쇼핑한 부산식 밀면 레시피로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. 면 물이 이렇게 끓으면 끓는 동안 이 면도 과일 중에서 1인분인데 한 뭐 180g 이짝저짝 되는 것 같아요. 커팅을 해서 면부터 투하 얘를 삶고 삶는 동안 요 야채 좀 다듬을게요. 야채 면 삶는 동안에 오이 오이부터 쓴 부위는 좀 덜어내고 항상 김 쪽은 조금 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얇은 느낌으로 아주 불편함이 없이 먹을 수 있게 채를 좀 숨기겠습니다. 비빔이니까 조금
얇은 채쓰는 느낌으로. 예. 이거 요리는 항상 뭘 하든 약간 느낌이 있어야 돼. 이렇게 채썬 오이 준비. 이렇게 이제 접시도 이렇게 필요하겠네. 채썬 오이 이렇게. 이렇게 잘 채썬 오이 채썬 오이 준비하고. 예. 아 이거 면이 뭐 금방 삶아집니다. 지금 잠깐 이제 넣자마자 퍼지기 시작하네요. 예. 그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좀 얇게 맨 밑에가 뻑뻑하고 좀 뺄게요. 이렇게 얇게 얇게 쓴 양파도 이렇게 3분의 1 준비. 그리고 상추. 네, 상추. 상추는 그냥 듬성듬성 쓰시면 돼요. 이거는 크게 뭐 모양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. 듬성듬성 그냥 각에 맞춰서 이렇게 상추도 듬성듬성 준비. 네, 면이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. 면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. 이짝저짝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. 이짝저짝 이짝저짝. 고추도 좀 얇게. 홍고추 반개, 청고추 반개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이거는 맛을 저질지로다 모양을 드리는 거니까 얇게. 고추도 홍고추 반개, 청고추 반개 정도 반개 반개 가볍게만 준비. 이렇게 고추도 준비. 아 그리고 이거는 이 마지막에 부을 거고요. 예, 초절임목. 초절임목. 아, 이 중에 짚는 게 아꼈는데. 예. 초절임목. 한파씨가 이렇게 들어있네, 한파씨가. 예, 절임목, 이렇게 한파씨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. 예, 절임목 준비하면. 예, 삶은 좀 면이, 잠깐. 재료 야채 쓰는 동안에 면이 이렇게 잘 삶아졌죠. 그러면 이거 찬물로 깨끗이 빨아야 되겠죠. 예, 뭐 그대로 찬물 이용해서 거기로. 좋아. 아 이거 면이 밀면 이런 느낌이구나. 약간 노릇하게. 야, 면이 좀 네 이런 느낌이야. 느낌이 이런 노릇하죠. 그죠? 예, 이런 느낌. 한번 일단은 깨끗이 찬물로 빨아서 면을 준비하겠습니다. 자, 보기만 해도 엄청 벌써 군침이 돌아요. 그리고 이 엄마표 오이를 좀 준비했어요. 그냥 여기에 있지 않는 약간 고소한 마지막에 맛의 정점을 찾기 위해서 엄마표 오이를 살짝 준비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와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꼭 짜서 네, 이렇게 접시에 세팅, 이렇게 예, 밀면을 세팅. 예, 그대로 결대로 하는 거야. 세팅하고 이제 준비된 재료, 준비된 재료 하나씩 예, 여기다가 빈 접시 채워놓을게요. 예, 그대로 준비된 재료 하나씩 세팅하면 됩니다. 이렇게 먼저 예, 여기 밀면에다가 예, 상추 사이드로 이렇게 하나 올리고 예, 그대로 올리는 거야. 오이, 오이 채 쓴 거 그대로 올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무, 여기 무 올리고 올리고 다음에 양파 그대로 올리고 예, 양파 다음에 계란 하프 커팅한 거 이렇게 가운데 놔주시고요. 예, 놔주시고 청양고추 이렇게 고추 쓴 거 요러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. 이렇게 예, 부산 밀면 레시피 끝나고 이게 고추장만 딱 떨어뜨리면 돼. 고추장 한번 제가 그리고 고추장하고 엄마 표일 딱 떨어뜨리면 끝납니다. 커팅 가위를 위해서 고추장 쫙 이짝저짝 이짝저짝 뿌려주면 돼요. 이렇게 예. 딱 어디 특정 지역을 하지 않고 끝까지 쫙 짜서 예, 쫙 짜서 이게 들짜면은 약간 심심합니다. 예, 제가 끝까지 한번 짜볼게요. 쫙 짜서니 야 뭐 어마무시하네. 이렇게 예,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엄마표 요일 정점만 딱 떨어뜨리면 끝나죠. 엄마표 요일은
가볍게, 예, 너무 많이 낮게 정점을 고소하게 딱 떨어뜨려. 와, 이렇게 되면 오춘봉표, 예, 부산식 비빔밀면 레시피 완성.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? 요거는 집에서도 아니면 업장에서도 이렇게 꼭 어떤 거를, 예,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시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레시피를 하는 것도 참 재밌고 좋은 발상 아닐까요? 예, 이렇게 부산식 비빔면 이렇게 레시피는 간단하게 좀 됐고, 제가 어차피 어지러운 공불라떼, 예, 한잔 하면서 라이브로 또 요거 시식하는 모습은, 예, 라이브로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25주쟁이 오층이었습니다. 두 말하면 잔소리, 세 말하면 곱빵. 20주년들 없어도, 예, 구라빵 일도 없는 25주쟁이 오층보, 예, 이렇게 부산식 밀면, 비빔냉 비빔밀면으로 간단하게 인사드렸습니다. 이따가, 예, 라이브로 바로 연결해서 인사드릴게요. 이따 저녁에 9시 짝짝 매일 하는 거 아시죠? 저녁에 9시 짝짝은 매일 또 와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